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드디고요. 주말에 어떤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아우터가 막상 살려고 하면은 가격대가 다 높은 편이잖아.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신상 나오기 전이기도 하고 돈은 쓰고 싶은데 뭐에 써야 될지 몰랐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5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아우터들을 쭉 한번 괜찮은 걸 뽑아왔으니까 영상을 보시다가 원하시는 아우터 골라서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말에 입었던 건데 아디다스 봄버거든? 요즘에 아디다스 붐은 왔잖아? 뭐 신발 쪽에서 오긴 했는데 의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 느낌으로 입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요즘에 봄버 잘 나오는 국내 브랜드도 되게 많고 해외 브랜드도 되게 많잖아. 트렌디하고 모던한 핏이라는 느낌보다는 딱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봄버 느낌이야. 디테일들이 살짝씩 아쉽긴 한데 나는 이거 근데 8만원대에 구매하긴 했거든? 가격이 살짝 오르긴 했네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아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MMLG고 요즘에 이런 트랙 점퍼 느낌 되게 많이 입잖아. 초록색에 배색된 것도 브라운 컬러라 되게 귀엽고 아웃라인만 컬러 톤온톤으로 맞춰서 들어가서 부담도 없고 데일리하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 할인 들어가서 1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디다스 트랙 자켓이 트렌디하게 입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핏이 좀 클래식하다 보니까. 내 같은 경우는 딱 트렌디한 핏으로 나와서 지금 당장 입기에도 좋은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벨벳 자켓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더현대 가서 실물로 입어보기도 했고 실제로 입었을 때 더 괜찮았던 자켓이거든. 힙한 무드로 입기에 좋게 절개 포인트가 딱 들어갔어. 가슴 쪽에 로고가 있긴 하거든. 실 컬러랑 맞춰서 들어가서 그렇게 막 대비도 심하지도 않고 힙한 무드로 걸칠 자켓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되게 좀 꿀템 느낌? 요것도 할인하고 있어서 1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겠죠. 컬러는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 있거든. 레트로한 무드로 스타일링할 자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브라운도 실물이 예뻤어. 요 두 개는 내가 직접 실물을 봤던 아이템이라 요거는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엘무드고요. 웨이비 바시티랑 컨템포러리 그냥 기본 베이직한 바시티인데 진짜 가성비도 되게 좋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가격 대비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대신에 뭔가 이걸 입는다고 해서 엄청 트렌디하거나 엄청 뭔가 하이프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울 자켓, 울 바시티 이런 거 그냥 기본 아이템으로 많이 입잖아. 부담 없이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하기에도 괜찮고 스타일링하기에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 요 두 개는 좀 꿀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다. 자, 다음은 MMGL이고요. MMLG랑 좀 비슷하죠? 사람들이 요즘에 좀 패딩 베스트 추천해달라 하는데 둘러보다 보니까 MMGL에서 나온 패딩 베스트가 심플한 느낌도 있고 대신에 절개가 크게 들어가면서 포켓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라 스타일링하기에 따라서 힙한 무드에도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1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다운 패디드 베스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패디드 자켓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데님 자켓을 변형한 자켓이고 베이직한 형태의 오버사이즈 나일론 점퍼인데 기본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아이템들은 소재라던가 원단감에서 포인트를 가져가주면 되게 좋거든? 살짝 광택감이 있어서 올블랙 코디를 할 때도 좋고 힙한 무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아우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요즘에 날씨가 좀 적당히 풀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걸치기에도 되게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꿀템 중에 하나지 않나. 자, 다음은 드롭 핏이고 기존에 있던 미니멀 자켓을 조금 더 실루엣이랑 디테일들을 한 번 더 개발해서 살짝 다르다. 요즘 트렌드에 입기 더 좋은 자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컬러도 베이지랑 블랙 두 개 있거든? 블랙이 되게 무난할 것 같긴 해요. 와이드한 팬츠라던가 스타일링이 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노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후드가 달려있는 바람막이 자켓 하나랑 이런 식으로 스탠드 컬러로 돼 있는데 지퍼 포인트가 매력적으로 들어간 자켓,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람막이인데 유행 없이 그냥 베이직하게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 브랜드 로고라던가 이런 것도 딱 깔끔하게 들어가기도 했고 후드나 지퍼 디테일도 예쁘장하게 딱 들어가서 이거는 하나 사두면은 봄이나 가을이나 아니면은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바람막이로 보면 될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보면 포켓도 동글동글하게 몸판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포켓이거든. 트린 무드로 더 좀 포인트를 줄 사람들은 요 스탠드 카라 나일론 자켓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쿠어인데 이제 봄 시즌 준비를 해야 되잖아. 무난하게 걸칠 수 있는 집업 자켓이거든. 살짝 아쉬운 거는 2A가 아니라는 점. 2A였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는 하나 있으면은 여기저기 많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라 미니멀한 좀 컨템한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좀 구매해
보면 좋지 않을까. 보통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집업으로 어디 거 많이 입냐면 아우레가시 거 많이 입거든. 가격대가 한 두세 배 나가다 보니까 가성비 느낌으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데님 자켓인데, 쿠어는 실제로 좀 받아보면 핏이라던가 좀 실루엣이나 디테일이 되게 매력있게 나오는 편이라, 포켓도 보면은 기본 느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절개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서 미니멀한 모드를 더 잘 잡아줬거든. 15만원 언더로 구매하기 좋은 데님 자켓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본버인데, 오버핏 본버로 요거 같은 경우는 채널에서 한번 리뷰해서 소개도 했었고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본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은 카라가 시보리로 되어 있고 대신에 밑단이랑 소매 부분은 시보리가 아닌 재원단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점. 데일리하게 걸치기 좋은 본버야 요거는. 자, 다음은 갑자기 멜란지 마스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둘러보다가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좀 오리지널의 느낌은 가지고 가면서 대중적으로 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만 딱 있는 것 같아서, 요 같은 경우는 내피가 같이 달려있는 제품이라 여름을 제외한 계절은 다 착용이 가능할 것 같고, 보는 것처럼 되게 그냥 깔끔깔끔하게 나왔거든. 호불호 없이 되게 잘 착용을 하지 않을까. 요거는 내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저 야상 보다가 알게 된 건데, 패디드 자켓인데 물론 다운은 아니거든. 디자인이나 이런 느낌이 그냥 요즘의 느낌으로 착용이 되게 좋더라고. 밀리터리 형태의 아우터 본버 가볍게 걸칠 쇼패딩 찾고 있었는데 뭔가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건 싫다 하는 사람들은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맞돌이라고 봅니다. 같이 한 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은 알파 인더스트리의 L2B 자켓이고, 얇게 돼 있는 본버 형태의 자켓이거든. 요 같은 경우는 뭐 본버 하면 솔직히 알파 인더스트리 유명하잖아. 기존에 알던 레귤러 핏 본버보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데일리한 본버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내가 예전에 사실 한번 있었거든. 실루엣이나 핏이 예뻐요. 애초에 핏이 잡혀있는 본버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평소에 입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태켓 점퍼고, 요거는 169,000원인데 야, 요거는 얘들아 봐주자. 15만원 언더가 진짜 없더라고. 태켓의 이런 그래픽은 독보적이지 않나. 절개도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물이 궁금한? 개인적으로 요거 되게 이쁠 것 같아.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살짝 있기도 하면서, 레트로한 색감의 트랙 자켓 찾고 있던 분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픽도 브랜드 무드에 맞춰서 굉장히 레트로한 모드로 잘 나온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요것도 좀 맞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LMC고 면 자켓인데 포켓 디테일이랑 로고 디테일이 깔끔하게 들어와서 컬러는 블랙이랑 베이지 멀티 컬러가 있고, 기장감도 딱 요즘 입는 스타일의 2A에다가 지퍼라던가 이런 좀 포켓 형태도 딱 되게 트렌디하게 나와서 요거는 하나 있으면 되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 자, 다음은 디네데시고 두 개 정도 꼽아봤거든. 나일론 자켓? 되게 무난하고 가격대도 되게 할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 컬러 총 세 가지 나와가지고 원하는 컬러로 고르면 되거든. 일단 10만원 언더로 살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대신에 그런 건 있어. 뭐 2A도 아니고 그래픽이 뭐 빡세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일론 자켓에 디네데 로고 들어간 건데, 안감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페이즐리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디테일이나 좀 실루엣이나 이런 게 그냥 스트릿 무드로 입기에 그냥 되게 무난하게 걸치기 좋은 자켓이라 가성비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봄 자켓이 않나. 다음은 패딩 베스트인데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트 있는 컬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그린도 내가 하나 사보니까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걸치기 좋더라. 포켓도 히든 디테일로 들어가서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감성을 잘 잡아주는 것 같거든. 패딩 베스트 찾고 있던 분들은 디네데 것도 한 번씩 골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인데 쇼냐상이고 이런 거 되게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잖아. 보는 것처럼 대신에 기장감이 되게 크롭하게 나와. 우리가 아까 앞에 소개했던 그런 일반적인 야상 입는 것처럼 스타일링 하면은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기장이 되게 짧아서 뒤가 이렇게 되게 뜰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스트링을 되게 잘 조절을 해줘야 되고, 아메리칸 캐주얼 쪽이나 감성 있는 무드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면은 지금 가격대 굉장히 메리트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봄 야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더니트 컴퍼니. 요거는 그냥 할인을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 예전에 이거 내가 한번 입고 나왔었을걸? 얘도 그냥 버튼업 울 자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봄이랑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아이템? 겨울에는 이너로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해도 좋은 아이템이겠죠? 보면은 컬러도 두 가지로 나오고 가슴에 포켓이 포인트가 되는 자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할인가에 산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켓이겠죠? 다음은 다운인데, 이게 솔직히 딱 어떤 느낌이냐면 막 트렌디하거나 엄청 예쁜 패딩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 가격이 그냥 구스다운인데 89,000원인 게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되거든? 전투용 패딩으로도 솔직히 그냥 괜찮고, 지금 걸치에게도 좋은 패딩이라 컬러도 여러 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 뭐 커플 패딩으로도 솔직히 그냥 무난하고, 요거는 살짝 좀 무지성으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은 토마스 모어고요. 나일론 바람막이? 나일론 자켓? 딱 이런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컬러도 다양한 컬러로 나오거든?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실루엣이 일단 매력이 있고, 가격대가 혜자스럽게 나오는 좀 기획 아이템 느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패딩 베스트인데,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 사람들이 요즘에 패딩 베스트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절개도 좀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고, 뭐 이런 넥 부분이라던가 전체적인 실루엣, 핏감이 굉장히 요즘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꿀템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얘도 컬러가 좀 많이 있거든? 원하는 컬러로 고르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빅 웨이브 컬렉티브라는 브랜드고, 살짝 조금 내가 태켓이 대체가 없다 했잖아. 어? 될 수도? 여기도 그래픽이 되게 귀여우면서 매력있게 나오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보리가 일반 시보리가 아니라 니트 시보리처럼 포인트가 되게 귀엽게 들어갔거든? 바스티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귀여운 포인트 있는? 다른 브랜드에서 흔히 안 나오는 무드로 찾고 있었다? 하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은 르마드라는 브랜드고요. 르마드도 가성비 되게 좋게 잘 나오거든? PRT도 이점되어 있으니까 실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깔끔하고 컨템 무드인데 좀 힙하게 나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올 블루종이거든? 아까 방금 보여줬던 미니멀 자켓들이랑은 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카라도 훨씬 더 볼드하게 나오고, 소매 디테일이라던가 사이즈가 훨씬 더 좀 벌키하게 나오면서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이런 오버사이즈 블루종이랑 절개가 포인트 되는 오버사이즈 패딩,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시브 언더로 굉장히 구매하기 좋은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얘기하자면 살짝 좀 룩북을 좀 더 잘 찍는 느낌이 있다, 실물보다. 룩북 사진 참고하지 말고 딱 요 사진 참고하면 맞거든? 얘 같은 경우도 절개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고, 미니멀한 무드에 포인트 줄 수 있는 힙한 패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키즈인데, 요즘에 진짜 유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리지널한 아이템들 매력있게 잘 스타일링하면 진짜 그게 깡패긴 하거든? 둘러보다 보니까 디키즈 요 자켓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 아래 고리도 있어서 뭐 키링 같은 걸 달아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고, 포켓이나 실루엣이 되게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자켓은 스타일링만 잘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카니에 디키즈 치면 딱 나오는 자켓인데, 입기에 따라서 본인한테 달려있는 투박한 이런 면 자켓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입으면은 한없이 멋있을 수 있는 자켓이고, 소신발 한 사람 못 입으면 그냥 좀 워크 자켓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본인이 스타일링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매치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요 디키즈 아우터도 같이 한번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5만원 언더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5 언더로 사기 좋은 아우터들 한번씩 좀 댓글로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반응이 괜찮다면 15, 30, 뭐 45 요 정도로 SS 신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컨텐츠를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PRT에서 스타일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PRT 오프라인 매장에서 블랙이 포인트 되는 나만의 OOTD를 뽐내주시는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베스트 코디 한 분에게는 Y 프로젝트 버튼업 셔츠를 선물로 드리고, 두 분에게는 PRT샵 적립금을 10만원 드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세요. 참여 기간은 1월 15일까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